달려들어도 가만히 계셔요. 그냥 조금 더 있어볼까요? 대화를 좀 나누고 나서. 왜냐면 비앙카가 지금. 비앙카가 지금 우리를 경계하고 있는데. 엄청 낯설어해서. 시어, 비앙카. 대화를 시어. 좀 나누고. 들어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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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봐. 자, 우리 좀 앉아볼까요? 네. 비앙카. 엎드려. 비앙카. 네. 봐. 네. 우리 저 비앙카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1년 8개월 됐어요. 1년 8개월. 네. 1년 8개월이면 뭐 아직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한 36개월 돼야 성견이 된다네요. 아직 애기예요, 아직. 네, 그럼 애기네. 옳지. 이저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어요? 저도 원래 해외에 살다가 네. 계속 커뮤니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한국에 와서 한국에 들어왔다가 왜 어디에 있었어요? 모로코에 있었어요. 아프리카 모로코. 아, 모로코? 네. 와, 그 관광지가 아닙니까? 네, 관광지예요. 오. 우리 비앙카는 언제 만났습니까? 제가 와서 네. 바로 얘를. 그럼 정읍 생활도 거의 네. 시작. 모로코에서 바로. 바로 정읍을 온 거예요? 네. 야, 이거 무슨. 야, 근데 이거 어떻게 귀농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원래는 네. 화장품 사업을 좀 했었어요. 화장품. 네, 거기 원료가 좋아서 네. 거기서 지금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모로코 한국으로 물건도 못 들어오지. 그러다가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로 인해서 이웃들과 너무 트러블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렇죠. 짖는 게 너무 심해서 밤마다 짖는 게 더 심해서 잠시 제가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 잠깐 가는 사이 그럼 가다 오면 옆에서 전화가 오죠. 네. 얘가 너무 짖는다. 우리 애들이 공부를 못한다. 아, 그러겠네, 진짜. 그래서 지금 이사 온 집이 아무래도 좀. 네, 제일 위에 있고 그나마 사람들이 이동이 없는 곳, 넓은 곳 찾다 보니까 여기 찾아서 이 친구 때문에 귀농까지 하게 되고. 아,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순서가 귀농을 하려고 뭐 내려와서 한다거나 그렇죠, 이런데 지금은 그렇죠. 비앙카 때문에 살 집을 이사했는데 거기에 농장이 있어서 귀농을 하신 거예요? 네, 뭐 자의반 타의반 귀농을 하시겠네요. 네. 거의 뭐 절생활 하시는 거나 비슷하시네요. 거의 뭐 절생활 하시는 거나 비슷하시네요. 깊은 산 속에서. 아, 세상에. 야, 이 도시로 내려갈 수가 없네. 그렇죠. 비앙카 때문에. 네. 비앙카. 야, 진짜 너무 좋아. 카야. 우리 친해져야 돼. 이게 좋은 사람들이야. 좋은 사람들이야, 비앙카. 아, 완전 좋아. 괜찮냐고. 이런 거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옳지. 뻑. 쉣. 아. 비앙카, 잘 봤어요. 잠시만요. 네. 특별히 걱정도 없으신 것 같아요. 일로 와. 오, 갑자기 이렇게. 특별히 걱정도 없으신 것 같아요. 일로 와. 오, 갑자기 이렇게. 그건 또 왜 갑자기. 흥분했을 때는 약간 살짝 좀 벌어서. 순간 강훈련 사님의 모습을 보였어. 내 앞으로 돌아보자, 일로 와. 오이고 일로 와봐. 아니야, 괜찮아. 일로 와. 그럼 잠시만요. 특별히 걱정도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훈련 많이 했네. 아, 훈련사님도 1화부터 계속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계속 보셨어요? 네, 계속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 다음 얘한테 접목을 다 시켜봐요, 한 번씩. 아, 그래요? 다 해봐요, 형님. 솔직히 하시는 방법? 이 미간 찌그림. 어머, 세상에. 이 미간 찌그림. 어머, 세상에. 이런 것들이잖아요. 야, 찐인데? 그래서. 야. 혹시 훈련하기 전에 막 이런 것도 하세요? 아유, 그, 분들 따라 해요. 몸풀기도 하시네. 네, 혼자 하시면, 나도 해봐야지.